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빈민턴님과 파트너로 했던 이 경기를 분석한 영상입니다. 상대는 전국 최강팀 중 하나인 S클래스의 A조 준자강 조합입니다. 빈민턴님과 전국대회 A조 출전을 준비 중이라 두들겨 맞으러 왔습니다. 경기 풀 영상은 유튜브 채널 빈민턴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조금씩 손목으로 튕겨내는 수비를 경기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후위에서 스매싱 이후 세컨드 스매싱에 성공합니다. 뒤에서 멍하니 서 있는 습관을 없애는 게 급선무입니다. 서비스 리시브가 네트 위로 많이 떴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는 아무런 압박 없이 공격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언더클리어의 퀄리티가 좋으니 스매싱 수비도 안정적으로 잘 받아냅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 다 킥살이 맞았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찬스에서도 코스를 보고 때려야 합니다. 공이 빠른 만큼 앞에서도 잡기 힘듭니다. 커트를 가운데로 보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튕겨내는 수비도 약했습니다. 서비스 넣고 라켓을 들지 않았습니다. 타구한 방향으로 오는 공은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게 라켓을 들어줘야 합니다. 수비 이후 네트 앞에 잘 붙이며 공격권을 만들어냅니다. 수비하면서도 네트를 점령할 생각을 항상 해야 합니다. 빅민턴님의 네트 압박 이후에 제 스매싱 마무리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공격 패턴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 백핸드 쪽으로 리시브를 하고 가운데로 이동했습니다. 타구한 방향으로 오는 공을 처리하는 게 먼저입니다. 서비스 이후 3구 싸움에서 확실히 강점이 있는 빅민턴 형님입니다. 제 서비스 리시브가 네트 위로 많이 뜹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가 불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공을 정확히 타구하지 못하고 실점하게 됩니다. 정확한 언더클리어, 드라이브 수비, 트릭샷 등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면서 상대의 실점을 이끌어냅니다. 네트 앞에서 타구 범위가 좁아 상대가 쉽게 압박해서 풀어나옵니다.
커트의 퀄리티와 방향이 적절하지 못하면 네트 앞 싸움에서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 리시브 이후 압박에 성공합니다. 박경민 코치에게 배운 네트 앞 컨트롤로 공격권을 가져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서로의 강점을 살린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아무리 공격을 퍼부어도 한 번에 랠리를 종결시키는 지수 코치님입니다. 공격에 모든 체력을 쏟아붓고 결국 출정합니다. 스매싱을 때리기 무서웠습니다. 저 사람들을 상대로 공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도 때려야겠죠? 이번에도 애매한 압박과 좁은 타구 범위로 오히려 주도권을 상대에게 빼앗깁니다. 변두리코 구독, 좋아요. 국민권 구독, 좋아요. 상대의 밸런스가 무너지자 네트 앞으로 빠르게 전진하여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빅민턴님과의 경기를 잘 분석하여 4월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이 경기해주신 분들과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